합니다. 이번 시즌의 첫 출전이거든요. 네,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난 시즌에 중요할 때마다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준 적도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더니 그때 이후에는 계속해서 2군 경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왔고 시즌 막바지에 나온 만큼 그동안에 좀 감춰왔던 것들, 내면에 담긴 했던 모든 것을 오늘 경기에 폭발시키면서 오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직 몰라요. 예,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 이번 시즌에 모든 그동안의 노력을 담은 그런 경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 시즌 시즌이 막바지인데 첫 출전이란 말이에요. 자, 김태훈 선수와 대결을 펼칠 STX의 선수는 바로 김상현 선수입니다. 자, 현재 STX가 얼마나 마음이 바쁘냐. 김상현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수들이 정말 다 이겨줘야만 오늘 분위기를 제대로 탈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김상현 선수가 스타1에서의 성적을 딱 좋지 못합니다. 예, 그게 가장 고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상현 선수가 이제는 스타1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앞으로는 좀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시즌을 올라가도 어차피 이번 시즌은 병행체제이기 때문에 전반전을 포기하고 후반전에만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전반전을 깔끔하게 자신의 팀으로 팀의 승리로 만들어야지만 에이스 결정전이 확보가 되고 그 상태로 플레이를 해야지만 후반전의 집중력도 살아나는 것이 분명하니까 전반전에서도 김성현 선수가 어느 정도의 승률은 내줘야지 1승 6패는 너무 처참한 성적이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STX의 주력 패런으로서의 성적은 사실 좀 아쉬움이 많단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STX는 전반전도 찾고 후반전도 찾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네오 그라운드 제로에서 각각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테란과 저그의 만남, 그래도 김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것이 테란이 성적 좋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경기를 아주 많이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스타리그도 뭐 진출하면서 분위기도 좋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오랜만에 나오는 김태훈 선수가 경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관건인데 상대 김상현 선수에게 좀 기가 죽는다거나 카메라가 카메라를 그렇죠. 거의 좋아. 씹어먹을 자신인데요. 네, 좋아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김상현 선수가 좀 여유있게 1경기를 탈환도 적이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자,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 갈 길 바쁜 건 STX의 입장인 거고 공군 에이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실 포스트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는 지금 이번 시즌 처음 출전이란 말이에요. 처음 출전인데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 내내 망하는 거잖아요. 김태훈 선수와 김상현 선수가 준비됐습니다. 자, 과연 시작이 어떻게 펼쳐질지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 오늘 오영진 주심, 신동아, 이성원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진영 김태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태훈 선수는 이번 시즌에 내내 다른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만 지켜봤었고 드디어 출전했어요. 자, 그만큼 멋진 승리 거둬줄 수 있을지. 반대 진영은 김성현 선수입니다. 김성현 선수의 테라 진영 자리하고 있어요. 네, 맵 데이터는 뭐 테란이 좋긴 합니다만 김성현 선수가 갈 길이 더 바쁜 상황이고 확실히 김태훈 선수가 김성현 선수에 비해서 마음이 편해요. 포스트 시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김성현 선수가 저우전이 좀 약한 타입이거든요. 저우전 10경기가 1승 9패, 지금 현재 9연패 중인 이런 그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마음 편하게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즌에 두 번 상대를 해서 2라운드는 공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서로 하나씩 주고받은 상황이에요. 네, 또 그런 것이 공군에게는 좋은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고요. 네. 와, 전남 순천에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시고 여름방학이셔서 못 가셨는데 그래요. 오늘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근데 워터파크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진짜 여름을 신나게 보내셨겠네요. 왠지 좀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여름에는 아예 휴가를 못 가요. 여름에는 네, 저희는 뭐 휴가 못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감사하게. 네, 정말 감사한 일인데. 좀 좋은 곳에서 일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현장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요. 네, 또 이제 오늘 또 좋은 경기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시즌 끝나면은 강제 휴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예. 저희는 안 하고 싶은데. 예, 저희한테만 해당되는 거지만. 아, 회사한테 저희는 이제 거의 이제 위주로. 계단을 거의 꽉 채워서 도는데. 예. 네, 그 시즌이 오기 전까지 이제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12도는 안 받아가면서 본질에 가스를 올렸죠. 이것부터가 약간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회차례 운영보다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마초하는 운영은 오랜만에 경기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주도에 나가는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예, 지금 김태훈 선수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 네, 이번 스페셜이 테크. 예, 투회처리 테크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잔여 경기 일정이 나오고 있었네요. 네네. 네. 아니, 이번 시즌에 이제 김태훈 선수가 첫 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걸로 따지면 특히 공군 에이스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에 못 가기 때문에 프로도어로 방송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수들이 방송 경기 프로도어 하는 마지막 이런 의미도 분명히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는 내 팀과 떨어지는 내 팀, 떨어지는 내 팀에게는 안타깝지만, 네. 네, 정말 이제 잔여 경기도 거의 없고, 이제 브루도어와는 이별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마지막 어제, 이제 정윤종 선수도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마지막 그 소중한 경기를 끝까지 좀 잘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요. 네, 오늘 역시도 김태훈 선수는 좋은 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앞마다 테크트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철이 테크라는 걸 보고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자신도 지금은 평범한 운영이 아니라 일단은 테크트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마랑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상대의 테크가 빠르고 저울링이 좀 많이 일찍 뛰쳐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네. 없죠. 고민의 흔적이죠. 예. 확실히 이제 뭐 원대로 더블이라든가 이런 그 운영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일단은 수비적인 빌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어떤 형태로든 막아내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팩토리 더블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을 흔들면서 더블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김태우 선수가 조금 강력하게 예, 네.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앞마당 멀티하고 투가스를 본진에서 태클 올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육저글링까지 찍으면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이걸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해 주면서 아예 골리앗 발킬이나 이런 거 있죠. 예, 그냥 본진에서 수비하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아직은 그래도 좀 상황을 보긴 봐야 되고요. 네. 네. 자, 태크 빨라 김태훈. 자,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모습 아직은 뭐 김장현 선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투가스 뮤탈. 상대가 지금은 레어를 확보한 이후에 러커를 가게 될지 아니면은 스파이어를 올린 이후에 뮤탈스크로 거의 이제 주요 짝이 운영을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다 대처할 수 있는 팩토리 위주의 어떤 유닛 그리고 이제 아머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탱크 골리앗으로 어쨌든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체제에서든 맞춰가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시야 밖으로 빼서 네 벌처도 좀 의심을 어느 정도 하고 있네요. 아, 위쪽에 근데 보지는 못했고 아직도 위에 있어요. 네, 계속 심리전 거는 겁니다. 네. 벌쳐 빠진 걸 오버로드로 봤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앞마당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자, 완전히 갈렸는데요. 벌쳐는. 들어가야죠. 네. 자, 들어갑니다. 저글링. 약간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벌쳐. 자, 다시 길을 그냥 전진하는데요. 자, 여기에 머리만. 그냥 앞마당만. 그렇죠. 내려오게 하면 그것도 피해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가 나올 때 털의 수비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 하나 더 지었었거든요. 팩토리 위에 뭘 지었나요? 네, 팩토리 위에 예. 팩토리 하나로 네. 마인 개발해가면서 골리앗 뽑는 것이 일단은 두 가지 체제를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골리앗이 지금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예, 뮤탈리스크가 뜨게 되면 좀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앞마당이라든가 본질 두 군데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예, 터렛을 많이 짓는다면 모를까요? 자, 터렛 공사 지금 시작됐는데 벌써 뮤탈리스크 찍혀서 이제 움직입니다. 예. 한번 흔들려서 네 정말 이제 세기 시작을 하면 물이 세기 시작하면 끝까지 흔들릴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은 본질 안에 터렛, 골리앗 타이밍 그래도 알고 있어서 예, 대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멍을 최소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김성현님. 예, 4골리앗 정도를 지금은 자 골리앗을 먼저 제거를 하든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예. 자, 이거는 뭐 어찌 됐든 예, 첫 번째 날아온 뮤탈에 대한 적응력은 대단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지나친 정도로 과감하게 네 플레이하다가 네,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막 나왔죠. 그러게요. 네. 근데 아마 벌처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없지 않아 있죠. 벌처가 5킬 했네요. 네. 예, 공격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공격 타이밍을 한번 놓쳤습니다. 그러게요. 덕분에 골리앗이 4골
골리앗, 6골리앗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었다는 게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아, 김성현 선수가 진짜 그때 벌처가 안 들어갔으면 김태훈 선수가 훨씬 더 집중해서 골리앗 하나씩 잡고 이런 플레이가 됐을 텐데 김성현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고비를 넘겼어요. 네, 그리고 털에 하나 깰 수 있는 뮤탈이 됐기 때문에 네, 최대한 또 언덕 위에서 털에서 맞더라도 일꾼 잡아줘야 됩니다. 네. 네, 슬슬 여기서 테란이 예, 가스 조금 더, 일꾼이 조금 더 많아지면 안마다 가스를 추차거든요. 그 타이밍을 늦추는 거예요, 이렇게 일꾼 잡기요. 오! 원샷 2킬. 그러게요. 1타 2킬 그럴 뻔했어요. 네. 자, 그리고 지속적인 뮤탈 경제. 김태우는 꼭 해줘야 되는 플레이. 예. 골리앗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SCV를 줄여놓으면서 자원 그 축적량을 좀 줄여야 되죠. 계속 이렇게 안바람 쪽에 가스까지 만약에 캐게 놔두면 골리앗 한 분의 이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러쉬를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네. 예, 뮤탈 수가 추돌격 맞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줄여주는 플레이가 돼야지만 결국 3시가 네.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테란의 문제는 예, 팩토리 3개까지가 한계예요. 그리고 예, 팩토리 3개를 또 잘 돌리기가 또 어렵죠. 네, 그래서 투가스를 찍게 되면 멀티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네.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고 적은 4회 처리가 됐거든요. 이럴 때 과감하게 3시 멀티 완성되자마자 일꾼만 생산해서 3시를 보내고 예, 물량 위주로 뮤탈 히드라 잘 찍어주게 되면 이미 상황은 저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럼요. 자, 초반에는 2회 처리해서 진짜 좀 공격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김태훈 선수인데 지금 충분히 김성현 선수에게 본인의 작전을 제대로 걸었고요. 거기에 김성현 선수가 약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예, 뮤탈 어느 정도만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해처리 짓고 모두 다 드론만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이 테란 입장에서는 묶여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저가 전장을 일단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변수는 일단은 벌처로 만들려고 하지만 뮤탈스가 따라가고 있고 이쪽에는 아예 드론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 손해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들어갈 거면 앞마당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마당으로 들어가기에도 벌처 수량은 많지 않았었고요. 네. 드론 한 기가 타이밍 약간 늦게 나온 것도 여러 가지로 이득. 네, 일꾼만 찍으면서 5회 처리까지 그리고 네, 에볼루션 챔버에서 히달스에게 공급해주면서 네. 힘을 한번 확 주겠다 는 거고요. 네. 일꾼 좀 여러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일꾼도 못 잡고 전략 들켰고 병력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네. 진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길게 보는 게 좋아요. 아예 이러면서 지금 바이오닉 병력까지 섞어서 이제 뭐 골리오닉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식의 운영을 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김성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죠. 네. 배럭을 쭉 늘리고 있습니다. 김성현. 예, 드론만 찍는 거를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한 발 앞쪽으로 나가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눈에 가시같이 왔다 갔다 거리는 뮤타스를 최대한 끌어주는 가운데 배럭스가 올라가고 바이오닉 병력이 어느 정도 이제 모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바이오닉이 다소 모이기 전에 저그는 이미 드론을 거의 다 찍어놨기 때문에 히드라 위주로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이제 사실 뮤탈리스크가 뭔가 골리앗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김성현의 발을 묶어두는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었고요. 네, 네 그래도 골리앗이 바깥쪽에 나가서 그래도 적잖이 겁을 주는 판단은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히드라 리스크가 스피드업돼 있고 히드라 위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오닉 양이 많아지고 매직의 힘으로 한 방을 잡겠다라는 그 생각 공유력될 때 네. 타이밍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골리앗으로 지금은 나간다 그리고 내가 그 3시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너 병력 뽑아라 라고 강요하는 플레이는 대단히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하고요. 상대는 지금은 자신이 바이오닉 병력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오닉 병력이 확 나타나면서 공유력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한순간 대처 못하면서 히드라가 녹아내린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 또 계속 잡아요. 또 잡으러 갔죠. 그러게요. 자, 뮤탈리스크 네. 진짜 초반부터 뽑아놓은 거 이득 정말 많이 챙겨갑니다. 네, 이러면 상대방이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쓰리가스를 가져가야 히드라가 나오면서 러커드 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축적된 가스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미네랄 위주로 자원을 채취하면서 미네랄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김태훈이 가지고 있네요. 자, 김태훈 선수의 예, 히드라 리스크 많이 모여 있는 거 김정현 선수가 지금 SCV 정찰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팩토리가 두 개였기 때문에 탱크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바이오닉 병력과 탱크의 화력으로 갑작스럽게 많이 모여진 히드라 를 녹이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서 멀티까지 추가로 하고 상대방의 멀티 하나는 끊는 상황이 나오면은 김성현 선수가 이기는 거죠. 네. 예. 히드라는 분명히 폭발력도 있지만 변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 네, 브루도어에서 메딕의 등장은 네, 정말 히드라 리스크가 테란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네, 주된 원인이 됐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해처리가 워낙 많고 가스도 많이 남잖아요. 결국은 히드라 러커 오랜만에 보는 정말 클래식한 맞아요, 예, 맞아요, 저그 맞아요. 스타일에 한 방 부딪히기 정도는 필요한데
아, 글쎄요. 그 타이밍이 날카롭게 합니다, 지금 김성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를 안 줬어요. 뮤탈리스크가 앞마랑 쪽에만 왔다 갔다 했었고, 앞마랑에는 매딕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본진한 쪽을 한번 슬쩍 찌르려고 들어갔었는데, 골리앗이 이제 뮤탈리스크의 시야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 조합 자체는 지금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았죠? 그럼요. 자, 전체 네. 병력에, 공일업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김성현. 딱 한방 화력에 최적화된 그 병력을 만들었고, 네. 네, 김성현은, 네, 이 타이밍 한 방으로 3시까지 밀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 병력이 럭커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럭커가 있다 꼭 답은 아니지만 뭐라도 있어야죠. 아, 그럼요. 많아야 되잖아요. 이 병력이 지금 덩어리가 꽤나 무섭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줄 병력이 필요합니다. 탱크도 꽤 있고 가위력 병력도 꽤 있는 상태에서 공일업도 이제 거의 완료가 됐을 것 같은 병력이. 네. 네. 그러니까 정면 대결이 안 되니까 빈집을 돌아가는데 자, 탱크가 줄어들고요. 밀기. 자, 탱크 두 개 끊어주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나머지 힐드라 김태웅, 김성현 진영으로 그냥 들어가요. 네, 이게만에 올라가서 뚫어버리게 되면요. 예,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두 개 들게 만들고 네. 러커도 앞마당을 지키고 네, 이런 그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멀티 하나 내준다고 하더라도 김성현이 타격을 더 입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병력들은 빠르게 이제 멀티를 정리할 수 있을 병력만 만들어주고 자, 커맨드 센터 지키고 본진 언덕에 병력 모이나요? 예, 본진 언덕. 본진 언덕에 자, 머리 쏠 수밖에 없어요. 아, 뮤탈리스크가 진짜 끝까지 이제 무력 가시처럼 활용이 됩니다. 네. 탱크 줄어주면서 히드라가 올라가게끔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네, 이럴 때 가장 센스 있는 판단은 시켄 깨고 아카데미 깨고 러커 만들기예요. 네.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막히긴 막혔어요. 네. 네. 자, 어쨌든 멀티 하나를 내준 상태에서 아예 뮤탈로 네. 네, 아예 방해력입니다. 이것도 좋죠.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자, 골리앗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본진 쪽에서 뮤탈리스크 계속 물론 완전히 다 F10을 잡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눈에 가시 같습니다. 예, 뮤탈리스크가 끝까지 지금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히드라 계열의 어떤 유닛이 더 많이 모인 것보다 순간적으로 뮤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바윤이 병력의 수량 자체를 좀 많이 네. 늘려주면서 지금은 S12를 좀 더 채우는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아쉬운 플레이는 지금 러커가 한 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나오고 있는데 뮤탈까지 가면서 네, 이래저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 방이 또 나올 때 과연 그것을 버틸 것인가. 힘은 테란이 앞서는데 네. 네, 지금 뮤탈이 들어가서 네, 스캔을 깬다거나 한 번 더 이런 식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깨놓게 되면 스캔이 모자라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센스 있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요구가 됩니다. 게다가 뭐 베스트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성현 선수가 어디가, 김성현 선수도 어디에 활용을 집중할 것인가 지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럭파 하나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인데, 자, 스캔 사용했고요. 예. 자, 스캔을 좀 집중적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본진 쪽에 머리 제거하고요. 네, 방위는 뮤탈이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예. 네. 게다가 덩어리도 계속 지금 뮤탈리스크 거기에 이제 러커도 뽑고 있습니다. 김태훈. 네,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가 있었으면 스탑 러커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위기입니다. 탱크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여태 진짜 계속 뮤탈리스크로 시간 내 벌고 활용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예, 뮤탈리스크가 활용폭이 지금 이게 뮤탈리스크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커 위주로 가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숫자를 좀 아껴줄 필요가 있고 자, 뮤탈리스크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러커 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병력에 의해서 앞마당까지 파괴가 된다면은 이건 김태훈 선수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일꾼 생산, 변력 생산, 그리고 뮤탈의 컨트롤 이런 건 다 좋아요. 네. 좋은데, 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저 판단을 좀 아쉽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엄청난 위기 탱크나 잡을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스캔 뿌려졌잖아요. 스캔을 못 뿌리게 했으면 아 군데군데 병력들 다 들어갔대요. 김태형 네. 선수가 내내 리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김성현 선수에게 역전의 빌딩을 제공을 해버렸습니다. 예, 뮤탄스크로 진짜 지독하게 괴롭히긴 했습니다만 김성현 선수가 병력 조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게 결국 문제가 되네요. 네. 네. 자, 결국 앞마당 지켜내지 못하고요. 멀티 지역까지도 김성현의 병력이 들어갔고 뮤탈 다 잡혔네요. 예. 제 상대방의 메카닉만 상대하듯이 네, 김태훈 선수가 한 것이 패인이 됐고요. 네, 김성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기를 한방 힘싸움에서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결국 경기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네. 아, S6TOWER 입장에서는 진짜 오늘 경기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팀 내 주력 테란 김성현 선수가 해줘야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또 잘 해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필요할 때 1승을 거둬줬고요. 그리고 저그전 9연패를 끊어준 것 자체가 김성현 선수와 그 다음에 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상황이 됐네요. 네.
아, 진짜 안 그랬으면 김성현 선수가 흔들리면 나머지 팀은 그 옆이 없거든요.